안항심으로 일관하여 소통이 되지 않는다. 이런 거는 밥이나 먹여야 돼. 한 놈이 정말, 정말 까칠해가지고 수업을 방해하는데 선생님들이 두 손 두 발을 다 들었어. 그런 애가 있었어. 근데 알고 보니까 내 엄마가 애를 외고에 보낸다고 공부를 과도하게 해서 전교 1등만 하다가 전교 2등 했다고 애를 꾸지라고. 그 애가 기말고사 때, 3학년 1학기 기말고사 때 백지를 해버렸어. 엄마한테 엄마 짜증난다. 근데 애 엄마가 자살시켜. 그러니까 얘가 아침에 뒷문으로 들어오면 다 천왕상 얼굴을 하고 또 이러고 그래. 점심 먹고 지나면 좀 얼굴이 풀려져 있어. 선생님들 수업 저격하는 거. 왜 당신들은 이렇게 행복한 거야? 애 엄마가 밥도 안 해주고. 그래도 애가 건대 뒷골목에 삼겹살집 알바한다. 피자, 고등학교 정도 참 어렵게 산 거지. 그럼 제가 뭘 할 수 있겠어? 보니까 아침을 안 먹고 그때부터 모닝 카페를 열겠노라. 그 왜 그러냐면 그 아이가 제일 먼저 오거든. 왜 제일 먼저 올까? 집구석에 있게 심어서 애들 낳았어. 그래서 제가 아이고 손님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자기 고민 때문에. 우리들 이제 반항심으로 이럴 때 선생님 자꾸 상처받아. 저 아이가 나에게 화살을 쏘는 게 아니라. 그러나 지나고 보면 조직을 되돌아봤을 때 저를 향해서 직접 대고 공격할 아이는 저 아이 딱 한 명만 봤어. 제 아이는 세상이 원망스러워. 저 아이 외에는 제 마저도 나중에 제가 그 학교를 다른 학교 전문가를 했는데 마지막에 그랬어요. 마음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제일 무서웠던 게 저는 그 애가 자살할까봐. 그러니까 그냥 먹인 거야. 아침에 그 모닝카페라서 식탁에 교탁에다가 집에 안 먹는 음식은 전부 갖고 왔어. 뭐든지 애들은 잘 먹더라고. 집에서 먹으려면 안 먹을 거야. 차도 김도 뭐 그리고 다 나타났고 일찍 오는 사람 먹으라 그랬어요. 왜 일찍 오는 사람 먹으라 그랬어요? 걔가 제일 먼저 왔거든.